경기 시작됐습니다. 매치 포인트에 노란색 저가시의 조일장 선수인데 네. 자 이번에 조일장 선수가 이제 김태현 선수 간을 좀 봐야 될 텐데요. 정말 그 오전 3 선수 이제 걸맞는 스토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경기 한 경기를 서로 주거니 받으면서 누구도 알고도 못 막는 히드라를 1경기에서 보여주더니 2경기에서는 그 히드라를 또 막아내는 김태경의 모습에서 네. 네, 정말 양 선수의 경기를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듭니다. 네. 히드라가 빈틈을 파고들지 못하게끔 섣부르게 안 움직였죠. 네, 상대가 히드라를 왕창왕창 그런 식으로 해처리 두 번째 확장기지를 예, 중립 확장지역 쪽에다가 짓고 아, 해처리를 그런 식으로 지은 다음에 히드라를 잔뜩 모아놓고 있는데 괜히 예, 자신이 병력이 하이템플러가 좀 어느 정도 쌓였다고 바로 싸우자고 나갔으면은 그냥 조일장 선수의 의도에 휘말려 들어가서 졌을 겁니다. 네. 근데 안 싸우고 병력 끝까지 모으면서 하이브 전 타이밍을 끊잖아요. 예, 그때 이제 김태공 선수가 판단을 참 잘하는구나 이런 그 느낌을 받았고요. 매치 포인트가 유독 그 전략적인 게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자 역시 택신이다 뭐 이런 예. 자 응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팬분이. 그래야 이게 결승전에 걸맞고 볼만 나죠. 네, 네. 그럼요. 서로 팽팽해야. 프로브 정찰 들어가는 김태균 선수인데요. 네. 일단 뭐 맵의 어떤 진행 상황은 김태균 선수가 일단 출발은 좋습니다. 매치 포인트가. 자 김태균 선수 뭐 스페인플로 올라가는 거 보면서 또 프로브로 또 견제 또 해줄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매치 포인트 안에서는 저그와 프로토스 소닉 TV 안에서는 21대 16으로 프로토스가 앞서고 있습니다만은 네. 킥스 스타리그 안에서는 3대 1로 오히려 저그가 두 경기에 앞서고 있습니다. 아, 굉장히 이쁜 여성분인데요. 네, 졸장 선수를 응원하시고 야, 응원이 네.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외국인 분들도 굉장히 많이 왔고 네,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조일장 선수와 김태경 선수 네 야, 뭐 지금 저음이 이렇게 눈치 싸움 줄다리기 하면서 네. 눈치 싸움 예, 이때 줄을 놓을까 이때 줄을 당길까 이렇게 서로 간에 이제 쳐다보면서 내가 공격을 나가야 되는 타이밍인지 아닌지를 재는 이런 재는 경기 운영이 이제 두 번째 경기에 나왔다면은 네. 매치 포인트는 또 2인종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 높거든요. 네, 앞마당의 처리 방해를 한 번도 안 받았어요. 지금 세 번째 경기인데 세 번째 모두 다 안 받았죠. 네. 프로브 한 마리가 나간 척 하지만 또 언제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자 저글링 그냥 뛰어요 지금 뛰어요 그냥 김태균 선수한테 바로 네. 예, 먼 거리인데도 히드라를 또 과감히 쓰기도 하기 때문에 네. 네. 뭐 매치 포인트에서 히드라 땡히드라를 한상군도 썼던 적이 있죠. 그렇죠. 뭐 어찌됐든 간에 2인용 맵이고 상대 위치 뻔하고 예, 이러기 때문에 예, 바로 이제 저런 식으로 미네랄 확장기지 쪽에다가 해처리 가져가면서 히드라를 다시 한번 쓸 가능성이 있는 거죠. 히드라를 언제든지 쓸 수 있다라고 프로토스에게 인식을 시켜주는 것만으로도 저그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우위입니다. 네. 그렇죠. 예, 프로토스는 계속 그 히드라에 대한 히드라가 나온지 안 나오는지에 대한 정찰을 꾸준하게 해야 되는 거니까 스트레스가 분명히 있는 거죠. 네, 캐논을 더 늘려야 된다는 압박이 굉장히 심하죠. 그렇죠. 네. 자, 내용 그냥 올리죠. 바로 졸작 또. 예, 캐논 하나가 게이트웨이 하나 값이기 때문에 예, 섣부르게 올렸다가 게이트웨이가 늦게 늘어나서 그동안에 이제 저그가 드론 짤 거 다 째고 그 다음에 해처리 늘릴 거 다 늘리고 이러면은 실제로는 어느 정도 갖춰서 프로토스가 나왔을 때 오히려 더 많은 병력이 기다리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네. 예, 캐논을 늘릴 것인가 아닐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졸작에서 가까운 멀티를 먹으면서 또 운영을 하네요. 이번에도 네, 오늘 컨셉이 다 이래요. 지금 졸작 선수가 네. 일단 뭐 좀 무리를 안 하고 있죠. 예, 어찌됐든 지금 보미 졸전 선수가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어떤 전략을 좀 선택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김태경 선수도 오늘 그 경기를 보면서 항상 김태경 선수의 저그전은 이번에는 어떤 그 식으로 좀 견제를 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견제가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죠. 예, 앞선 경기에서는 안 하고서도 운영으로 이기는 네. 그 모습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부러 안 통할 것 같으니까 안 해버린 거죠. 견제는 분명히 필요합니다만은 예, 필수 요소는 아닙니다. 네. 실제로 상대가 견제를 수비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병력을 가지고 뽑아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견제해야 될 타이밍이니까 쓱 가서 견제하다가 죽고 이러면은 견제한 쪽이 오히려 손해거든요. 그렇죠. 두 번째는 시도는 했었어요. 근데 예. 조일장이 너무 잘 막았었고요. 네. 어떤 그러니까 또 적절한 생략 이런 것들도 김태웅 선수가 두 번째 경기에도 어느 정도 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 조일장 선수는 과연 이번에 또 김태웅 선수가 자신에게 또 다른 견제를 다시 들어올 것이냐 아니면은 어느 정도 대충 하다가 생략하고 게이트웨이를 확보를 할 것이냐 이 판단을 빨리 해야겠죠. 자, 저를 발업 된 거 확인시켜 주면서 프로브는 네, 잡아 줘야겠죠. 졸자. 네,
뭐 어쨌든 레어를 봤기 때문에 점차 효과는 풀어보는 충분히 봤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레어는 봐서 이제 타이밍은 뭔가 레어 공격 오른 타이밍은 좀 뻔한 이런 느낌이 있을 텐데. 자, 김태궁 선수가 그럼 이 타이밍에 어떤 이제 그러니까 일반적인 견제는 잘 안 통한다 이런 인상을 분명히 1, 2경기에서 받았을 그렇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거에 따른 다른 운영을 또 보여주겠죠. 김태궁 선수. 뭐 일단은 레어가 빠르기 때문에 뭐 다크로 찔러볼 수 있는 여지를 또 만들어줄 수가 있고. 템플 오카이브를 굉장히 빨리 올렸어요 지금. 네. 네, 이거는 분명히 다크를 통해서 뭔가 변수를 내가 만들어보겠다라는 의도도 좀 담겨져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공으로 단지 잡으면서 시작하면은 굉장히 기분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죠 김태규. 자 본인 쪽 가는 것보다 먼저 오른 잡네요. 먼저 저기 상황을 아니까 오늘도. 네. 또 소급이에요. 다시 소급. 졸장. 앞선 경기처럼. 예, 스파이어 자체를 조금 늦게 건설을 하더라도 오버 성공을 빨리 해서 오버 성공을 빨리 하면은 김태궁 같은 스타일에게는 뭐가 좋으냐면은 견제 대비는 굉장히 잘 되죠. 그렇죠. 예. 견제 대비를 뭐 잘할 수는 있겠는데 뭐 드랍류의 어떤 공격이라든가 혹은 멀티태스킹 싸움에서 좀 손해보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오버로그로 꼼꼼하게 접차려요. 일단 게이트웨이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죠. 네. 워낙 빨리 오버로드를 소급을 해놓다 보니까 김태현 선수가 시도는 해보지만 견제에 대한 네. 그게 잘 안 통하는 것 같기도 하네요 지금. 그렇죠. 네. 세월호 이득을 봐야 돼요. 네. 김태현 선수가 이런 생각이 들겠네요. 똑같은 게 앞경기랑? 그렇죠. 네. 근데 뭐 앞경기에서 대처를 잘 했으니까 거의 흡사합니다. 맨만 다르게. 네, 그렇죠. 근데 컷세월호 오버로드를 한두 기 정도를 더 잡아준 건 맞아요 지금 김태경이. 자 이게 어찌됐든 상황 자체는 그 김태훈 선수가 원하는 그림대로 가는 느낌이 살짝 있어서 그러면서 어쨌든 똑같이 히드라 쓰고 있고 네. 네. 섣부르게 이제 병력들이 기본 병력들이 좀 학살당하고 히드라에 쓱 쓸려버리는 경우만 아니면은 아까 비슷한 테마로 경기 운영을 해도 될 것 같거든요. 네. 지금도 이제 커세어 정찰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거기에다가 하이템플러로 그 하이템플러의 만화라든가 업그레이드 시간 동안에 캐논도 좀 잘 건설했고요. 하이템플러도 적절하게 나와있죠. 자 들어가기엔 조금 무리인데 그냥 한번 들어가는 척만. 자 이거는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앞에 했잖아. 똑같이 할래라고 이제 김태우 선수가 절차 선수에게 대묻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네. 육회 처리에서 히드라, 육회 처리 히드라를 다시 한번 또 선택을 해가면서 스파이어는 이제 안마랑 쪽에 심시티 용도로 일단은 또 활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조일장 선수 네. 히드라로 빈틈을 안 보여주고 싶어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조일장 선수의 모습이. 네 그렇죠. 오버로드로 상대방의 본인 또 꼼꼼하게 정찰을 하려고 하고요 조일장은. 이게 지금 커세어가 어떤 걸 보냐면 자 히드라 숫자는 대충 파악을 했어요. 그러면 네. 이후에 드론을 계속 찍어내는지 앞선 경기처럼 히드라만 계속 뽑는지 그걸 보고 멀티타이밍 잡으면 되거든요. 그렇죠. 히드라가 왕창왕창 그러니까 히드라를 보여주기만 하고 시위 용도로만 사용하고 드론을 찍으면서 다른 쪽에 있는 가스 확장 기지를 먹는다 이러면 운영이기 때문에 네.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공격을 빨리 공격 타이밍을 빨리 잡으면 되는 거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히드라만 왕창왕창 모으고 있다면 그래 히드라 모으고 있어 나는 멀티할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그만이니까요. 지금 조정수 히드라가 센터에서 네. 자, 좀 오고 있어요 지금 다시. 네. 그러면 추가적인 멀티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정수 일단 졸전 선수도 그래도 오늘 그 결승전에서의 테마는 하나는 분명해요. 나는 견제는 무조건 안 이들렸어요. 그렇죠. 오른 소급을 네. 빨리 하는 이유죠. 지금 뭐 다크 하나 갖다 놓은 것도 사실은 효과를 못 봤죠. 네. 이게 아까보다 타이밍을 좀 멀티 타이밍을 빨리 잡았죠. 네. 네. 아까 조일창 선수는 히드라를 한참 모았었습니다. 한참 모으고 뭐 이랬었는데 지금은 히드라가 한두 대 반 정도 되는데 아래쪽에다가 그 아예 가스 멀티를 하나 더 빨리 먹은 이런 그 상황이 됐습니다. 히드라를 어느 정도 이제 확보를 해놓고 상대가 아까처럼 안 나오는 판단을 하게 됐을 때 저 가스를 바탕으로 다른 어떤 유닛을 뽑는다거나 하는 이런 체제를 선택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발 맞춰서 대응을 김태훈 선수가 너무 잘해주고 있어서 저 이거 졸전 선수가 제가 볼 때는 생각대로 안 흐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 이 히드라는 하이템 무조건 막혀요. 예. 하이템플러 만화도 가득 차 있거든요. 지금 김태현 선수 스톤 빼먹고 무리하면 안 돼요. 스톤 빼먹고 한번 바꿔주기 한번 해볼까라는 그러니까 사이닉 스톰을 어느 정도 빼먹은 상태에서 상대가 좀 실수하기를 바라는 이런 식의 경기 운영이고요. 네. 네. 근데 당해요. 지금의 공격을 괜히 무리했다가는 지금 5시를 가져가면서 약간
예, 하이브를 바라보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거 경기가 앞선 경기보다 더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지금 네. 졸장 선수 조심해야 됩니다. 병렬이 구멍이 뻥 뚫리게 되는 거죠. 지금은 드론 한참 찍어야 되는 이런 타이밍. 그러니까 히드라의 머리 숫자를 유지를 하면서 드론을 재워야 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섣부르게 달려들어갔다가 만약에 히드라가 피하지도 못하고 스톰 세 방에 다 녹아버린다. 이렇게 되면 은 아, 지금 하고 있는 5시 확장 지역 쪽은 못 지키는 상황이 됩니다. 네. 바로 역습 올 수 있는 네. 거죠, 김태규. 어떤 그 졸장 선수가 가진 어떤 긍정적인 면은 일단 나는 견제는 무조건 안 흔들리고 있어.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게임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 자체는 사실은 김태균 선수가 기분 좋을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아, 김태균 센터 쪽으로 병역들 나오면서 자 먼저 또 공격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태균. 조합 자체가 레어 단계 히드라만 가지고 있는 조합에게 센 조합이거든요. 예. 그렇죠. 스톰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서두를 필요도 없고 상대가 하이브가 늦다면은 뭐 히드라 잔뜩 뽑아놨으면은 병력의 구성이 갖춰질 때까지 그리고 자신의 멀티가 돌아갈 때까지 서두를 필요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그래 견제만 맞고 있어. 나는 그냥 한 방 빨리 모을 거야. 이런 테마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네. 조일장 선수 앞선 경기와 다르게 한 게 뭐냐면은 조금 멀티를 조금 더 일찍 가스 멀티를 일찍 가져가고 하이브를 더 빨리 가는 아까 앞선 경기보다 조금 더 일찍 네. 가는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김태현 선수가 그런 조일장 선수의 행보에 발걸음을 딱딱 맞춰요. 근데 그 발걸음을 맞추지만 내가 좀 더 앞서 있다. 지금 이 11시 멀티 타임이 너무 좋거든요. 아, 이게 그렇죠. 다섯 그래 나 견제 안 할게 앞선 경기 해보니까 네가 너무 잘 막더라 그럼 나 똑같이 운영해줄게 근데 11시를 가져가는데 졸전 선수가 뭔가 해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네. 똑같이 11시 네. 5시 가져가면 똑같은 자원 먹으면 토스가 좋죠 예 그러니까 생략을 한 거죠 아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략적인 생략이 된 겁니다 어차피 견제 다 막을 건데 오버도 속옷 빨리 해놓고 히드라 흩뿌려놓으면서 견제할 거 다 막을 거 뻔히 아는데 굳이 갈 필요 없다 차라리 한 방을 빨리 모을게 그러면 네가 답답한 거 아니야 라고 저거한테 물어보는 건데 조일정 선수는 앞선 경기 미스트에서의 미덕을 좀 살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죠 병력대 네. 올라가면서 11시 볼 때 하는 거 받고 그럴 때 뭐 본진한 쪽으로 예, 본진한 쪽으로 또 이렇게 뛰어들어가는 드랍 공격이라든가 네 예, 그렇죠 예 그런 그 다른 방법들을 좀 만들었습니다 자 뛰어들어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현재 주병력 간의 정면 대결은 사실은 저그가 힘들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왜, 왜냐면 네. 아니 똑같은 자원 먹고 있는데 저그가 물량으로 앞서야 가야 되는데 상대의 질적인 부분을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기동성입니다. 뭐 우르드 드랍이라던가 그게, 예.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그 우회에서 상대 병력이 빠져있을 때 멀티를 날린다든가 드랍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가야지. 근데 지금 분위기 자체는 김태형 선수가 사실은 그림 자체는 토스가 좋습니다. 그렇죠. 디팔로만드는 근데 아까보다 타이밍보다 빨리 올라가긴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렇죠. 지금. 아까보다는 태클을 좀 더 빨리 확보를 했어요. 육해철이 히트라라는 테마는 똑같은데 김태형이 섣부르게 견제에 뭔가 견제를 하지 못해서 아둥바둥하거나 이러지 않고 한 방을 빨리 모으니까 네. 예, 한 방을 빨리 모으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조일장 선수도 뭔가 자신의 시스템을 좀 바꾼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아, 병력도 한 번 더 내려오고 있거든요. 김태형 네. 지금 멀티 쪽을 더 이상 멀티 쪽을 지키기 위해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하이브 전 타이밍 한번 속아주면은 좋습니다. 네. 졸장도 11시로 들어가요 지금. 자, 이게 지금 졸장 선수는 이런 식의 사실 이거는 뭐 데미지 주기가 힘든 일이라면 네. 어쨌든 프로토스가 멀티가 많아지면 수비하기가 여의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노려야 되는데 어쨌든 견제가 안 통하고 있지만 그래도 김태균이 무서운 건 어느 순간에라도 뭔가 떨어질 수 있다는 예. 어디에서 떨어질지 모르죠 김태경이라면 자 한방 병력이 구성돼서 아래쪽으로 이거 커요 예 아래쪽으로 또 슬금슬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네. 아니 지금 커세가 지금 활약이 오버로 빼잡고 있거든요 아 러커 지금 변태하고 있는데 이제 자리 빨리 잡아야 돼요 포지션 잘못 잡으면 스톰에 그냥 다 싹 쓸립니다 조심해야 돼요 아 이번 싸움이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러커가 진짜 생명 줄일 수 있어요 지금은 야 이거 스톰 지금 뒤에 병력 안 움직여요 조일장 병력 왜 안 움직입니까 지금 조금 더 자 네. 돼요, 예, 스톱 맞으니까 빨리 네.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죠. 이 네. 공격 전에 커세어가 활약하고 있었고 공격 타이밍을 예측을 잘 못했던 건데 또 드래곤만 유지한 채 빼야죠. 네. 근데 이거는 졸장도 저걸 히드라로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예, 드라곤 숫자를 좀 줄여놔야 나중에 하이 템플러가 김태경 이게 이래서 김태경이 무섭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예. 너무 잘 막으니까 안 하겠지 하지만 김태경 어느 순간에도 할 수 있는 선수예요. 그래서 빈틈 조금이라도 보이면 들어가거든요. 이거는 빈틈을 사실 만들어낸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네 위쪽에서는 커세요. 그리고 아래쪽에서는 한 방이 들어가니까 그 한 방 병력에서 나뉘어져 있는 해철 병력입니다. 해철이 자, 공격 안 깨지죠. 가까스로 가까스로. 와. 자, 레어 눌러가면서 센터 쪽 체력을 지금 늘린 거고 이게 순수 러커만 나오면 안 됩니다. 지금 순수 러커만 오면 안 돼요. 디파라도 있어야 돼요. 이게 졸장. 근데 그림이 저그가
굉장히 안 좋은 그림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다섯 쪽의 견제도 이거 안 받아야 되거든요. 네. 똑같이 봉서로 나눠서 똑같은 멀티를 가져가고 있는데 그래도 힘든 상황에 저것까지 휘둘렸으니. 네. 5시 지역 쪽을 커세어와 다크템플러가 한 번 더 노릴 수 있어요 지금. 맞습니다. 예, 그런 점을 좀 조심해야 되고 질럿 4기 특공대 가는 거죠. 특공대 지금은 아래쪽에 5시 멀티만 바라보고 다른 거 안 쳐다봅니다. 그렇죠. 5시만 쪽으로 가요. 해처리만 바라보고 가는데 럭커. 야, 럭커로 자물쇠, 럭커 자물쇠. 정말 센스 좋았어요. 네. 자, 저 들어왔으면 깨졌을 네.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근데 질럿대기가. 이거 뭔가 여전히 예. 숨이 턱턱 막히는 건 졸장 선수입니다. 그렇죠. 유닛을 가지고 자신이 주도를 해야 되는데 1경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상대가 견제 못하게 오히려 자신이 공격했어요. 근데 지금은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경기와 비슷한 양상으로 가는데 아 드디어 셔틀 나왔네요. 아, 드디어 셔틀 나왔네요. 그 턱 그렇게 하도 이거는 통할 가능성이 너무 높죠. 아래쪽에서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아 만들어내네요. 야 이러면서 6점 드디어 자신의 견제 플레이를 보여주고야만 해요. 예. 네. 결국 뭐 데뷔한다 싶으니까 지가 자신이 아래쪽으로 이제 병력을 움직이 우회하면서 빈틈을 그냥 만들어낸 겁니다. 네.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어요. 졸장 선수가 너무 자만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신의 스타일이 잘 알려지고 강력하기 때문에 알고도 못 맞는 거 잘 알아요. 근데 김재경은 맞고 있거든요. 아, 병력인데 병력이 근처에 있어요 지금. 네. 빨리 지금 해군을 해야 됩니다. 해군에서 아. 저 병 이게 지금 오버로드에 타 있는 병력만 속가내고. 아 이거는 별다른 이득을 못 취합니다. 그렇죠. 질럿들이 바로 밑에 네. 있거든요 지금. 오늘 졸장 선수는 자신의 강력함은 누구나 다 잘 알아요. 하지만 너무 정직했어요. 너무 정직하게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자신의 지금. 스타일을 다 보여주고 했습니다. 예. 자 이것도 막히고 조일장 선수 같은 자 오늘 지금 프로토스 먹고 있는데 프로토스 하나 더 먹어요 지금 이제. 네. 뭐 준비하고 있어요. 뭐 아둔 깨는 거 개발 끝난 아둔 깨는 거 아무 소용 없죠. 예. 그냥 이러면서 아 상대의 이제 그 이러면서 게이트웨이 지역 쪽을 사실 좀 장을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을 텐데 그러지 네. 못했고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이 경기를 역전할 수 있는 거는 게릴라전밖에 없죠. 네, 6시가 그렇죠. 됐든 예. 11시가 됐든 디파일러를 통해서 아드레날린 저글링 통해서 예, 어쨌든 그 넥서스를 격파를 해야 이 경기를 가져갈 수 있어요. 이런 셔틀 견제 안 당하고 예 셔틀 견제는 예. 당연히 어 러커 다 죽어요 이거 다 자, 다크 소음 다크 소음 빨리 부려야죠. 예 스톱 맞으면은 예, 좋은... 아 견제 네 그리고 나서 다크솜 밑에서 지금 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난리예요 난리. 그래도 졸장 선수도 이대로 죽지 않겠다. 끊임없이 공격을 통해서 해법을 찾으러 가고 있지만 괴롭네요. 괴로워요. 네 언덕 쪽에서 지금 럭커 다수가 또 예, 막혔고 네 기재 선수 자 옵저버 왔어요. 네 옵저버가 지금은 또 예, 와서 네, 러커가 위쪽으로 올라갔다. 러커는 지금 다 잡혔죠. 이쪽 아래쪽 그래도 예, 확장 기지는 깬 이런 상황입니다만은 네.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렇죠. 네. 예, 지금은 정면 승부는 최대한 피하면서 이런 식의 견제뿐만 아니라 12시야에 대한 어떤 시도 예. 여기는 저그 가져가야 돼요. 예, 그리고 아니 저그가 또 그리고 양쪽에 12시와 6시 멀티만 안 주면서 프로토스의 비상 병력을 디팔러와 함께 갈가먹어만 줘도 저그는 어찌됐든 아, 지금 있는 저글링과 디팔러로도 싸움이 되는 조합이기 때문에 자, 괜찮아요. 그렇죠. 갈가, 얼마나 잘 갈가먹어주느냐입니다. 자 디팔러 같이 뒤에 따라오세요. 네, 조일장 병력 히드라 럭커 한순간에 디팔러도 있어야 되고요. 디팔러가 없이는 네. 디팔러가 가장 무서운 유닛이에요 지금 딥데미 선수 입장에서. 왜냐면 어쨌든 리버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디팔러 없이 싸우는 거는 약간 비효율적입니다. 네. 아, 또 견제 들어왔죠 지금 한쪽. 예, 디팔러가 있는 상태에서 멀티 쪽을 계속 압박을 해주다 보면은 미네랄 확장기, 그러니까 미네랄만 남았을 때는 어찌됐던 프로토스보다는 아 저그가 어쨌든 예, 힘이 좀 센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바탕으로 게릴라전을 해야지. 자, 디팔러 없이 그냥 히드라만 싸는 건 이거 하이템플러의 밥입니다. 그렇죠. 아칸과 질럿들 막 올라가는데 더 네. 와요. 근데 조일장도 계속. 조일장도 저글링의 저글링의 네. 어떤 힘. 그러니까 지금 기본 병력의 업그레이드로 지금 밀고 있는 거예요. 지상 병력이 예. 김태경 선수의 지상 병력이 많이 없군 상태거든요. 예. 예. 근데 리버까지 있어요 지금 김태경. 아, 이걸 또 막아내나요? 네. 와 이게... 막고 있는 김태경도 총. 야 이런 스톱 견제까지. 견제 계속해주고. 와 지독합니다. 예 기본 병력으로 바꿔주기 싸움 계속하면서 추가 중립 멀티 12시 멀티 같은 거 절대 못하게 만들고 6시를 예. 저그가 먹고 예. 예 이러면서 디팔러 갖춰지고 하면은 됩니다. 지금 김태훈 선수 굉장한 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게이트웨이 유닛이 소모된 가운데 리버가 나오는 건 의미가 없는데
계속 몰아칠 수 있는 상황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막혔거든요. 또. 아, 네. 박한마리가 너무 적절해요 지금. 네, 12시 쪽 국립확장지역 쪽을 역시 네. 김태훈 선수도 가져가야지만 이제 가스멀티가 확보가 되면서 아칸과 그 다음에 리버 그 다음에 뭐 드라군 뭐 이런 식으로 네, 병력이 좀 갖춰지는 겁니다. 지금 김태경 선수가 게이트웨이 유닛을 다시 모을 수 있는 시간을 벌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는 리버까지 조합이 되기 때문에 졸창 선수 시간이 흐름을 흐를수록 지금 너무 안 좋아요. 오버로드 다 죽고 있습니다 졸창. 네, 디파일러가 포함된 병력으로 예 멀티 지역 쪽 중립 멀티 지역 쪽을 밀어줘야 되는데 아칼이 다시 모였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아칼이 다시 모이면은 저글링으로 효율적인 바꿔주기 싸움이 안 된다라는 맞습니다. 이야기입니다. 12시 멀티도 있고요 김태경은. 네, 이미 자원적으로 힘을 발휘해야 될 타이밍에 그 힘을 뺏겨버렸기 때문에 이제 현재 가지고 있는 멀티 마련으로 졸장 선수의 DC는 계속 떨어져요. 아, 네, 쓸 수 있는 게 저글링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요. 러커가 만약에 아래쪽에서 받쳐줘야 지금은 예, 어느 정도 지금은 예, 다시 언덕 위에 수비를 하기 위해서 러커 많게 많아요 졸장. 생각보다 러커가 많으니까 이쯤 되면 저글링밖에 없겠지 하고 확 들어갔다가 김태웅 선수 지금 깜짝 놀란 네. 건데 네. 리버 포함된 병력으로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정비 한번 다시 하고 김태경. 추가적인 멀티를 못 가져가고 있는 조일장 선수거든요 지금. 네 이게 12시를 준 거는 너무 커요. 이게 12시를 적응 가져가도 쉽지 않은데. 디팔로! 디팔로! 다크와 리버의 환상적인 조합이에요. 네. 조일장 선수의 움직임이 몸이 무거워졌어요 이제는. 네. 드랍을 하는 게 차라리 낫죠. 그 드랍에 대한 대비도 지금은 해놨습니다. 하이템플러까지 네. 오버로드까지. 게다가 저글링만 달려오는 거는 아까처럼 드라군이 섞여져 있는 병력이면 저글링이 큰 의미가 있는데 질럿과 아칸이에요. 지금 그나마 네. 자원적으로 버텨주고 있는 유닛이죠. 언덕 쪽에 러커이긴 한데 그거마저 소진하면 이젠 더더욱더 졸장 선수는 네. 바닥이 납니다. 아, 그렇죠. 다 올라왔어요. 마지막 러커까지. 저 러커가 러커를 안 쓸 수는 없는 게 저거 러커를 안 쓰면 크로토스가 6시도 먹어버리거든요. 그렇죠. 트리브에서 5점에 왔고요. 스플래시 토스의 절정판입니다. 네, 김태경 진짜 최재. 야, 2대 스코어를 만들어냅니다 김태경이. 앞서 말씀드렸죠. 그 누구보다도 프로토스의 재앙이라는 거 졸장 선수 그 누구도 다 잘합니다. 근데 오늘은요 보통 토스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졸장 선수 다전제에 걸맞게 뭔가 필요합니다. 너무 정직해요. 오늘은 너무 정직한 저그의 모습이에요. 맞습니다. 이소희들 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아까 이 경기와 거의 비슷한 그 테마의 경기를 했었는데 조금 다른 점이 뭐냐면은 두 번째 경기를 만약에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해서 조일장 선수가 이겼으면 세 번째 경기가 통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근데 두 번째 경기에서 보여줬었던 그 히드라를 많이 뽑고 그 다음에 태클을 좀 늦게 넘어가는 이런 체제의 경기가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 번째 경기에서 보여준 경기 운영 자체도 쓸모없게 된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이렇게 되면은 네 번째 세트에서 김태현 선수가 이기면 우승을 차지하고 끝나는 거고 조일장 선수가 이기면 2대2 스코어로 마지막 5세트까지 가게 됩니다. 네, 두 번째 첫 번째 경기 는 기분 좋게 이겼습니다만 두 번째 경기에서 자신이 보여줬던 운영 자체가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세 번째 경기에 어떤 그 플레이를 봐도 알겠지만 약간 좀 딜레마에 빠진 듯한 이런 느낌도 맞습니다. 있습니다. 조일장 선수가 저는 그런 의미에서 조일장 선수가 1경기에 보여줬고 원래 조일장 선수가 그렇다면 그렇게 정직한 조일장이라면 차라리 노래연 상태에서 히드라를 통한 뭔가 이득 그런 식의 운영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땡이더라군요. 네, 차라리 드랍을 본진한 쪽으로 아까 첫 번째 경기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아예 하이브를 좀 바라보지도 않고 그냥 뭐 멀티 지역 쪽이라든가 혹은 본진 쪽으로 레어 단계에서 어떤 히드라가 떨어지는 공격 자체가 차라리 나을 뻔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답답함을 조일장 선수가 느끼고 있을 것 같습니다.